안녕하세요,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게임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. 뭐냐면은 3D 운전교실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3D 운전교실이고 하나는 글로벌 채널, 외국 사람들을 위한 채널로 카게임메이커라는 채널이 있는데, 아니 어떻게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 채널이 구독자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3D 운전교실을 하는지 몰라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지금 99.7만 명, 그러니까 99만 7천 몇백 명이에요.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100만 명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카게임메이커에도 제가 3D 운전교실하고 비슷한 영상을 말 빼고 올리고 있는데요. 제목도 영어로 돼 있죠. 네, 이거는 옛날 7개월 전에 올린 거고,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올린 영상이에요. 이거 전투기 없는데 편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스크린. 와, 이 외국 사람들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외국 유튜버들이 막 주유하고 있고, 사람이 비행기 옆에 기차가 있고, 이거는 완전 편집 잘했는데? 나도 하고 싶을 정도로 110만 회. 아무튼 여러분, 드디어 언제 얼마 안 있으면은 3D 운전교실도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지면 받을 수 있다는 구글의 골드 버튼이 택배로 올 것 같아요. 자, 99.7만 명, 하루에 약 1000명씩 늘고 있으니까는 거의 다 됐습니다. 네, 떨리는 순간인데 이 순간을 100만 명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100만 명. 근데 이게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네요. 지금 1.8만 명, 2.2만 명, 뭐 이렇게 1. 몇만 명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. 2만 명. 이 사람들이 구독만 해놓고 영상을 안 보내. 재미없으니까. 아니,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막 하는데,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동, 뭐 러시아, 중국, 일본, 인도, 뭐 포르투갈,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. 그래서 아예 아싸리 말을 안 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100만 명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겠고요. 네, 이 영상 보시면서, 이 광고 왜 나와? 여드름! 자, 100만 명 가자! 네, 여러분,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